12구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족은 경찰에게 면죄부를 주는 기만적 판결이라며 오열했습니다. 송구민 기자입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유족들의 강렬한 항의 속에 법원을 빠져나갑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아온 김 전 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용산경찰서 등의 보고를 받고 이태원의 인파가 집중될 거라는 걸 넘어 대규모 인파 사고 대비의 필요성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전 서울청과 용산서 등의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었다며 이를 피상적인 지시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서울 이태원의 관할 서장인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3년이 선고됐지만 그 책임을 윗선인 김 전 청장에게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으로 당직을 선 류미진 총경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경찰 최고위급 인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사법의 역할을 저버린 기만적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 검찰이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의 업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많이 사망하게 만들었는데 죄가 없다면 도대체 159명의 아이들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김 전 청장을 끝으로 사법부의 1차적 판단이 일단락되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역할은 특별조사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